깜깜 사바이디 묵거지비 이나시아. 지금은 태국 동북부 이산 우돈탄입니다. 예, 지금은 이제 차량 세차하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태국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한국보다는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거 세차하는 거 이런 거는 참 가성비 있습니다. 저 앞에 지금 이제 아주머니 올라가 가지고 창문 닦고 있는 요 차가 저희 차인데, 저런 승용차는 뭐 실외 실내 세차 다 해주는데 160바트이면 한국 돈으로 한 6천원 돈입니다. 그러니까 한 6천원 돈에 실외 실내 세차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엄청 좋은 거죠. 예. 실외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세차하고 실내도 이렇게 깨끗하게 세차가 됐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뭐 요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뭐 매주는 못 받고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, 깨끗하게 됐네요. 네. 가격은 이렇게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가격입니다. 실외 실내 다 하는 게, 보통 승용차는 160바트, 그 다음에 픽업 트럭 같은 거, 트럭 같은 거는 200바트, 그 다음에 좀 큰 차 있죠. 큰 차, 뭐, 패밀리카 이런 거는 250바트 이렇습니다. 위에 100바트, 120, 150은 이제 밖에 실외 세차만 있을 때가 그렇고요. 예. 예, 지금까지 묵고집이 이나시아 태국 동북부 이산 우돈탄이었습니다. 예.